체크하려고 했어. 빨리 해야겠네. 당근 넣으면 좋은데 당근이 지금 없어. 네가 집에 가서 당근 캔 썰어가지고 조금 몇 개만 이렇게 속에다 이렇게 집어넣어. 안녕하세요. 오성한 금양텃밭입니다. 지금 막 김장 끝내고 이제 정리 대강 해놓고 지금 며느리가 백김치 작년에 담근 것도 맛있고 하다고 좀 배우고 싶다 그래서 지금 가르쳐 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세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젊은 거 이제 잘 자란 걸 남겨놨는데 요거 가지고 요거 빨간 배추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요거까지 같이 넣고 이제 김치를 하면 색깔이 이뻐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준비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무는 제가 아까 채를 쳐놨어요. 칼로 썰어도 되는데 무 두 개, 중간 무 두 개. 요거 배 이제 배 썰을 건데 배 세 개. 그리고 요거 이제 마늘하고 생강은 채를 칠 거예요. 다지지 않고 깨끗하라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호박이랑 북어랑 다시마 멸치 이제 김장할 때 한 육수. 아 이걸 육수로 쓰나요? 요거 육수. 요거 육수가 들어가야지. 여기는 백김치에는 젓갈을 안 넣어. 아. 네가 작년에 맛있다 그랬잖아.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근데 요거는 갓을 빨간 갓은 넣지 말아야 되는데 아까 빼놓지를 않아서 요거는 갓하고 쪽파하고 썰어 놓은 겁니다. 갓을 놓으면 색깔이 변하지 않나요? 요거 빨간 거는 근데 저기 어차피 저 빨간 배추도 넣기 때문에 그냥 색깔 네, 나게 집에서 먹을 거니까. 그리고 요거 이제 황금양 청을 조금 넣을 겁니다. 아 이게 신의 한 수인가 봐요. 요게 요걸 넣어야지 맛있어. 우리 그 배추김치도 맛있는 게 그러니까 저거 매실 안 넣고 그러면 저거를 좀 사서 넣어야 되겠네요. 그쵸? 야 뭘 사서 넣냐. 우리 집이 거 가져가면 되지. 네가 사가라 우리 집이 거. 아니 다른 분들 그래. 배는 이렇게 해서 배는 그냥 이걸 쓰는 게 낫겠다. 저기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떠오르게 아, 나와서 네네네. 칼질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도 이제 네 군데 방법을 보여주면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해도 쉬우니까 그냥 이렇게 해도 되지. 아, 속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김치에? 아니 무는 요거 무가 지금 속을 조금 내가 여유 있게 하는 거야. 어차피 배추는 밭에 많으니까 아, 나 배는 조금 굵게 썰어야 더 이렇게 씹는 맛이 있어. 아주 맛있었어. 그러니까 니네 엄마도 맛있다 때문에. 그러니까. 생강, 생강 판 썰어서 생강은 이제 지저분해지지 않게. 저기는 요거 나중에 먹지 않게. 요건 그냥 요렇게 해서 넣을까보다. 요렇게 해서 넣을까. 채를 칠까. 채치는 게 채치는 게. 게 채쳐도 안 먹어요. 너 이거 먹어? 저는 먹어요 생강. 그래? 전 다 먹어요 있는 거. 채쳐서 넣자. 생강은 너무 많이 넣으면. 네. 써져. 그러니까 요 정도만 적당히 한 조각만 넣겠습니다. 껍데기 마늘은 아유 적으니까 쓸기가 나쁘네. 마늘을 다져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여기는 다져서 넣으면은 지저분해져. 그래서 네. 다진 게 있는데 다진 게 있으면 그랬어. 저기 여기에는 그렇지 않으면 주머니에 넣어서 그걸 요거 생강하고 저거는 주머니에 넣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 익으면 먹던지. 맞아. 마늘도 먹고 빼먹던지. 예전에 동치미 같은 거 할 때도 이런 거 동치미도 이렇게 해서 넣고, 저기에다 다 넣잖아. 그 저기 다시팩 있잖아. 다시팩에다가 하면 돼. 동치미도 가져가야 될 거 아니야. 동치미 한 바퀴. 동치미가 아주 맛있게 됐어. 짜지 않게 됐어요? 안 짜. 동치미는 야, 동치미는 조금 짜도 돼. 그럼 물 타서 먹으면 돼. 근데 무가 아주 맛있게 익었어. 올해는 무가 달아가지고 니네 그런 거는 이렇게 마늘을 크면 이렇게 채를 쓰면 좋은데 마늘이 지금 적으니까 이제 마늘을 미리 넣어도 되니까 마늘 이만큼 소금 한 줌 간을 봐야지. 그렇게 많이 넣는 이건 물을 넣고 할 거니까. 아 물을 넣고 할 거라 젓갈 안 넣으니까 여기. 네 물은 육수로 하는 거죠. 아예 다 넣어버리자. 이게 살짝 무가 살짝 황금양 청은 요 정도 넣으면 내가 눈대중으로 눈대중으로 저번에도 황금양 청 넣었다 그러셨죠? 아, 하는 거야 그때도 육수 다 붙자. 아예 그냥 간에게 붙고 요거까지 다 하자. 싹 쏟아봐. 아, 이건 아까 하고 와 여기다가 당근을 넣으면 색깔은 예뻤겠네요. 색깔이 이쁜데 저거 빨간 배추가 들어가니까 여기서 이제 물이 생기죠? 여기서도 생기고 가만 있어봐. 육수를 조금 더 넣을까? 이렇게 하고 요거는 국물이지 먹는 거니까 육수를 조금만 더 넣을게. 요만큼만 조금만 요건 조금 백김치는 조금 달달해도 되고 그리고 백김치는 오래 두고 먹으면은 이 고춧가루가 들어가는 건 오래 둬도 되는데
백김치는 바로바로 먹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무랑 또 이거 간발 한번. 그지? 이거 좀 조금 국물 좀 넣을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이거 이건 육수 국물이라 늙은 호박이랑 다시마, 북어 이렇게 멸치가루 넣는 거라 이 국물을 넣으면 익으면 맛있겠네요. 물김치처럼 먹으면 이것만 이렇게 하면 끝이야. 간단해. 오, 달달하면서도 간도 잘 먹고. 조금 매콤하게 하려면 청양고추나 청양고추로 하면 좋은데 이건 애기 먹을 거니까 이건 이렇게 넣고. 어우, 속이 많다. 속 많으면은 남겨놨다가 내가 배추 많으니까 해보고 배추 많으니까 저 절고서 저기에서 요거 이제 간 배면 맛있겠다. 이거 이렇게 하면 지금 벌써 무 간이 살짝만 꼈나봤는데 그쵸. 무 간이 맞잖아요. 맛있어 맛있어. 한 개 더 줘. 이게 한 개 더 줘? 이게 맛있지? 파, 이거 뭐야? 파까지 다 먹어. 이제? 이제 봐봐. 이제 배추 요거 꼬다리는 이제 요거는 저거 할 때는 절굴 때는 요거까지 있어야지 이게 안 떨어져서 이렇게 하고 이제 할 때 이렇게 다 하는 거야. 이게 간이 좀 덜 밴 거죠? 아직 좀 슴슴한 게? 응. 간이 요 정도 간이면 된다 이거죠? 좀 약간 슴슴한 느낌에. 지금 이게 절구지 요거, 않아서 그런가? 요거를? 어떤 거? 이거 아니야, 물을 맞는 거야. 뭐 배가 들어가서 배는 간이 안 배서 그렇고 이제 요 꼬꼬다리를 다 따서 여기다 놓고 요거는 아, 요 정도 지금 전부 이게 절여져서 그렇지 요 정도 배기 크기 배기 이게 안 커. 빨간 배추가 하고 저거는 한 통은 나오겠다야 그래도. 이거는 이거는 아주 왕건이가 걸렸네. 응? 왕건이가 걸렸다 이거는. 예쁘네. 색깔별로 있네. 노랑, 초록, 보라. 노랑. 그리고 배추는 파란 거 이거 다 먹어. 그 파란 거가 영양분이 훨씬 더 많은 거니까. 너무 질긴 그 뻣뻣한 느낌이 들어서. 아이고 왜 질긴 얘는. 그냥 하나씩 먹기 좋게 그냥 쪼개자. 쪼개놓자. 아이고 이거 죽을 진작는다래고 못 넣었다. 죽처럼 해놨네요. 응? 진짜 죽처럼 해놨어. 죽처럼 끓여서 해. 그래, 이제 이렇게 이걸 버무리고 이제 육수를 넣으면 이게 삶아서. 어떤 사람들은 밥풀을 넣기도 하더라고 김치에. 밥풀도 갈아서도 넣고 보리밥도 해서 넣는데 나는 저기 동치미에다가 찬밥을 저거 해서 넣었어. 이건 누룽지는 이따가 먹고 요 정도면 이제. 찹쌀이 들어가서 하는 역할은 뭐죠? 구수해지지. 서로 옮겨 붙나 약간 아니, 좀 아니 그... 맛이 구수해져. 왜 우리 그 감자 전분처럼? 그래. 풋네. 여름에는 내가 열무 김치 할 때. 그러니까 이거 넣었던 것 같은데 이런 거. 이렇게 하면 이제 일단 모자를 때는 해드려도 일단은 덜어놓고서네 조금만 가지고 해보고 또 덜어서 쓰고. 됐어. 이건 이렇게만 놓고 이제. 김장하듯이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얘는 근데 빨간 게 없으니까 묻힐 필요는 없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고 축축해. 그냥. 어머. 쉽지? 내가 대추하고 사과를 넣어도 좋은데. 그러니까. 야, 뭐 대추고 뭐고 이제 쪼개서 저기도 사과 넣었으면 맛있겠어. 응? 사과 넣어도 맛있어. 이렇게 가지고. 저번엔 사과 넣었었어요? 안 넣었어? 그때는 작년에는 김치 속이 부족해서 백김치를 한 거였는데 네가 맛있다고 또 해달라 그랬는데 그때는 이게 이것도 속 많이 넣으면 짜지고 써지고 아니, 그래요? 아니, 이건 안 그래요? 그거 빨간 김치랑 다르게? 아, 빨간 게 없잖아. 아 빨간 고춧가루 때문에 그렇게 그럼, 써지고 그러는구나. 아니 써지진 않았지. 아니 그때 너무 많이 넣었어. 짜서 짜다 못해 썼다니까. 짠 거지 짠 거지. 속을 너무 많이 넣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해. 이건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만 해도 하기 쉬우면 이렇게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 요거 이쁘라고 많은 건데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착 해고 나서 요거 이쁘라고 요거 이렇게 착 이렇게 말아주는 건데 꺼낼 때 이쁘라고 이렇게 저 속 속 나오지 말라고 이렇게 해주는 건데 나는 그냥 아이고 나 항상 얘기했지 나는 바쁘니까 대충 한다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속만 이렇게 들어가서 이 얼마나 쉽냐. 백김치가 제일 쉬운 거예요. 고춧가루 안 들어가지. 동치미는 더 쉬운 거 아니야? 동치미는 더 쉽지. 동치미도 간만 맞으면 먹는 거요. 뭐든지 김치도 허해도 아니 근데 요거는 배추가 요게 파란 게 이렇게 많으니까 싹싹이가 아주 이쁘다. 이쁘긴 한데 파란 거 별로. 파란 건 승현이 먹으라래. 야 이 파란 게 원래 얼마나 저게 영양분이 많은 건데 근데 빨간 게 안 들어가서 색깔이 좀 되기 싫긴 하다. 그런가? 왠 맛있어 보이는데. 아 야 이거 봐라 얼마나 이쁘냐. 갑자기 그거 먹고 싶어진다. 줘? 아니 그 뭐지? 아니 그거 말고 이거 아니 지금 배불러. 배불러? 너무 많이 못 먹네. 아니 어머님 드세요. 맛이 어때요? 아니 그때 고등어랑 뭐 지진 거 있었잖아. 그거 뭐지? 갓김치. 갓김치 맞아. 맛있지? 그게 생각이 나네. 추운. 있어. 있어요?
오징어가 없지. 갓김치는 그거 지금 4년 됐다, 야. 그거는 지져 먹을 때 넣으려고. 아이고. 꼭 고등어랑만 내야 되나, 그거? 그런 생선. 고등어가 해기가 쉽지. 고등어가 살이 많고. 아니, 꽁치는 가시가 많아서 그거 넣고. 꽁치도 해. 자색 배추인데 여기서는 색깔이 나면은 살짝 물이 들었어요. 응? 그러니까 물이 조금 드는데 요거 익으면 어떤가 봐봐. 그냥 김치가 한 통이 안 차네. 이렇게 툭 던지고 툭 던지고 쉽게. 뭐 어렵게 할 거 없어. 김치 그냥 들어갈 양만 들어가고. 오늘 요 속에다 이걸 넣어줘야 된다. 이렇게 이런 게 이런 게 위에 이렇게 있으면 네. 골가지가 껴도 요것만 걷어내면 되니까. 아 그래. 근데 골가지 낄 정도가 아니야. 백김치는 골가지 낄 일이 없어. 왜? 바로 먹으니까. 아. 냉장고에서도 골가지가 끼는구나. 아니 그러니까 항상 먹고 나면은 꺼내서 먹고 나잖아. 이렇게 눌러줘야 돼. 요 비닐 한 겹 해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색깔은 너무 예쁘다. 색깔. 색깔 이쁘지. 근데 조금 빨간 게 여기 피망 같은 거라도 조금 들어갔었으면. 그러니까 조금 더. 당근 위에 여기 위에 뭐 소금 같은 거 그런 거는 안 끼얹을 거야. 이거는 바로 먹을 거니까. 근데 여기다가 국물을 덮어줄게. 와 이 정도만 해놓으면 요거 육수물을 여기다가 국물을 흥건하게 물까지. 그러면 요게 국물에 영양분이 많은 거니까 이렇게 이제 익으면 흥건해질 거야. 그런데 요거 내일 집에 가서 내일 저녁 때쯤 요 국물 간을 봐. 국물 간을 보고 조금 싱거우면 소금을 타서. 이렇게. 아까 이렇게 끼얹이듯이. 지금 육수는 맹탱이니까. 아예 그래도 애들 먹이는 거니까 그냥. 지금 육수는 왜 맹탱이에요? 아까랑은 달라요? 아니 아까 것도 맹탱이고 여기 간 안 해고 그냥 여기다 부었으니까. 근데 간 얼추 맞을 것 같기는 해. 이 저기 이거 저 빨간 배추가 자색 배추가 조금 간간해서 이렇게만 그러니까. 해도 끝. 그렇게 하고 며칠 한 2-3일을 밖에 넣었다가 이제 조금 거품 베란다 뒷베란다에다 넣고 거기다 넣고 조금 익었다 싶으면 냉장고에 냉장고에 넣어. 이거는 냉장고에 바로 됐어. 아, 우리 며느리가 작년에 백김치 담궈준 게 맛있다고 백김치 하는 것 좀 가르쳐 달라고 해서 이제 해주고 양념이 남아서 먼저는 김장할 때라 급해서 적색 양파도 못 넣고 당근도 못 넣어줬는데 지금 오늘은 적색 양파는 집에 있는 거 이제 이렇게 해서 밭에서 요거 남은 양념에 밭에서 배추 몇 포기 뽑아다가 절궈서 지금 다시 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이제 절궈서 이렇게 아주 배추가 노란 게 아주 맛있어요. 그래서 백김치는 바로 먹을 거라 이제 냉장고에 안 넣을 거고 이렇게 해서 척척 넣으면 되고 이렇게 양파가 들어가니까 좀 색깔도 좀 이뻐지라고 당근 빨간색이 좀 더 들어가면 좋은데 피망이든지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그냥 이렇게 해서 견문생심이라고 색깔이 좀 더 들어가면 이쁠 텐데 이렇게 해서 담궜습니다. 이제 다 됐고 한 통이 얼떨결에 또 백김치 한 통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주고 이제 아주 노란 게 이렇게 해놓으니까 아주 속이 노란 게 아주 맛있게 생겼죠. 요거 남은 육수 마저 부어주고요. 이렇게 해서 쉽게 백김치 한 통 또 뚝딱 했습니다. 예, 하는 거 쉬워요. 저기 양념 이거 하기는. 예,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통 또 뚝